오늘의 요리, 코다리 볶음과 콩나물 냉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코다리 볶음은 먼저 손질한 코다리를 2에서 3cm 크기로 썰어줍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후춧가루, 생강즙, 청주, 올리고당, 통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코다리에 양념장을 붓고 10분 정도 재워둡니다. 달군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편썬 마늘, 어슷썬 건고추를 볶아주세요. 여기에 재워둔 코다리를 넣고 센불에서 5분 정도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썬 꽈리고추를 넣고 볶은 뒤 그릇에 담으면 코다리 볶음 완성! 콩나물 냉국은 우선 냄비에 다듬은 콩나물, 물, 채썬 마늘, 소금을 넣고 뚜껑을 닫은 채로 5분 정도 끓여줍니다. 다 삶아진 콩나물은 건져서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콩나물을 건져낸 국물은 국간장, 소금을 넣고 식혀줍니다. 삶은 콩나물에 다진 대파, 깨소금, 2에서 3cm 크기로 채썬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넣고 살살 섞어주세요. 식혀둔 국물은 녹차 우린 물과 섞어 냉국을 만들어줍니다. 그릇에 양념한 콩나물을 넣고 냉국을 부어주면 콩나물 냉국 완성! 오늘의 요리, 코다리 볶음과 콩나물 냉국으로 푸짐한 밥상 꼭 차려보세요. 잠시 후 요리를 사랑하는 배우 서태화의 쉽지만 멋스러운 레시피가 서태화의 완판 10분 레시피에서 방송됩니다. 자, 처음 맛보는 코다리 볶음. 맞아요. 얼른 먹어볼게요. 코다리 볶음을 먼저 드셔야 돼. 이게 밥반찬이니까. 방금 우리 매니저가 네. 촬영하는 동안 네. 너무 먹고 싶다고. 아, 그래서 처음 본다고. 꽈리고추도 먹고요. 네?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눌러서 뼈 발라서 드셔야 돼요. 뼈는? 예, 금방 발라져요. 왜냐하면 꾸덕꾸덕 예? 말린 거라. 오! 맞아요. 약간 꼬덕꼬덕 할 거예요. 자. 말린 코다리라서. 아. 질감이 좀 꼬들꼬들하죠? 예. 네. 왜냐면 이게 좀 말린 거라 졸여놓으면 반찬으로 짱이에요.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 그죠? 코다리 껍질이 네. 더 쫄깃쫄깃해요,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코다리 껍질에 네. 양념을 배가지고 네. 양념 지포를 먹는 것 같아요. 양념 지포. 그리고 껍질 채에 있는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영양적으로도. 그리고 근데 고춧가루나 이런 거 안 넣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고추 기름하고 네. 그다음에 꽈리 고추하고 네네. 마른 고추. 마른 고추. 그래서 아 매콤한 향이 입에 돌면서 밥 반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락 반찬, 밥 반찬 아주 좋아요. 어른분들도 술안주로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야 정말 더운 여름날 이거 네. 하나 해놓고 밤에 그냥 맥주 한 잔 네.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맞아. 요거 이제 매콤한 거 드셨으니까 네? 시원한 콩나물 냉골 한번 맛보세요. 얼음을 띄워 드셔도 좋은데. 네. 그럼 이제 간이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조금 간을 세게 하시면 돼요. 야 진짜 짭짤하고 시원하고 네. 근데 녹차 맛이 나요. 녹차 맛이 맞아. 녹차 물을 넣었어요. 근데 잘 어우러져요. 네. 간장 그 양념과 잘 어우러져가지고 녹차 물을 넣는 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번에 모르죠. 이제 녹차 물 넣고 냉국을 끓이세요. 그 색도 네. 이제 약간 연두빛 나면서 맞아. 시원하게 네. 콩나물의 그 아삭아삭 소리가 막 들려요, 여기까지. 선생님. 예. 네. 따로 분리해서 콩나물 놔둘 이유가 있네요. 맞아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콩나물 물컹물컹해 맛없어요. 그냥 갓 콩나물 바로 넣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그렇게 아삭아삭한데 또 비린내는 안 나고. 이제 출근하는 네. 아빠와 그리고 학교 가는 우리 네. 애들한테 네. 아침에 이 콩나물 냉국을 끓여주면 네. 시원하게 맞아요. 든든하게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에 오셨을 때도 한 대접을 확 마시면요. 이게 네? 속이 시원해서 네. 더위가 확 가시거든요. 너무 시원할 것 같네요. 네. 저렴한 재료로 너무 좋아요. 내일도 맛있는 요리 부탁드릴게요. 네. 자, 강의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부드러운 소고기와 달짝지근한 단호박이 푸짐하게 어우러진 매콤한 소고기 고추장찌개와 바다의 맛이 그대로 담긴 멍게와
오독오독한 해초의 식감이 일품인 멍게 비빔밥. 절대 놓치지 마세요.